잘 어울린 것 같아요. 두 번째 커피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모두 모르시죠? 이따가 한번 드셔보세요. 저희가 따로 또 7세트를 다시 준비할 거거든요. 여러분들 드실 수 있게. 자, 이거는 우유를 뚫고 나오기에 굉장히 적합한 맛인 것 같아요. So, let's start. 첫 번째 커피는요, 아침에 일어나서 잠 깰 때 가장 적합한 커피인 것 같다. 나를 두들겨서 깨울 수 있는 커피다. 라고 하셨는데, 박수 한번 쳐주세요. So, David, so did you guys make like specific strategy for each coffee to brew?네 번째가요, 20에서 21g 정도 담아서 많이 뽑아요. 45g 이상, 45-6g까지 또 추출 시간은 20초대 후반으로 떨어지게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단맛이 좋기 때문에, 스윗네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컨택 타임을 길게 끄들고 가서 단맛을 충분히 끄집어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아, 추출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이면 안 되겠죠? 오케이, are we done? So can we move on to the next round? 오케이, 여기 끝났어요. 그럼 이제 관객분들하고 함께 커피 마실 수 있는 게 지금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. 네,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커피 마실 수 있게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가장 중요한 거, SCA의 커피 펌으로 커피를 하게 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거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샬롯이 얘기했는데요, 샘플들 간의 차이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. 이들이 커피를 처음에 어프로치 할 때요. 두 번째, 순수한 거, 가장 순수한 조건, 각 샘플의 플레이버들을 찾아내는 거, 잡아내는 게 두 번째 중요한 점이라고 하고요. 세 번째는 그 샘플들 중에서 나는 뭐가 제일 좋지? 자, 제가 계속 아까 여러분 저희 이런 거 해요, 와서 앉아주세요 이런 거 얘기할 때 세계 각지에서 모인 각국의 챔피언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. 이분들은 이제 WBC 대회를 나가서 대회를 나가려면 자기가 무슨 콩을 쓸지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. 그럼 그 콩을 어떻게 결정할까요? 일일이 다 에스프레소로 뽑아.